알바 지원하신 그 성윤 씨 맞으시죠? 아, 네. 나는 내심 지뢰를 밟았다는 기분에 말꼬리를 끌었다. 솔직히 노래방이라는 곳에 아르바이트를 오면서 실내가 깨끗하고 화창하길 바라진 않았다. 그건 생각이 없는 거니까. 하지만 문자로 날아온 주소를 따라 도착한 이곳은 상상 이상으로 낡아빠진 지하 노래방이었다. 내려오는 계단에는 머리에 닿지 않을까 싶은 거미줄에 싸구려 방향제로는 가려지지 않는 곰팡이 냄새. 실내 설비는 IMF 이후로 단 한 번도 바꾼 적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 멋모르고 테이블에 팔을 올렸다가 묻은 정체불명의 기름때가 불쾌하게 끈적거린다. 사실 여기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치는 좋아도 설비가 워낙 후져서. 사장은 죽도록 심드렁한 얼굴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거의 혼잣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작고 의욕 없는 목소리였다. 눈썹까지 가리는 긴 앞머리 아래로 시체처럼 퀭한 눈이 허공을 맴돈다. 내가 노래방에 들어온 이래 한 번도 눈을 마주보지 않은 그는 마치 취조받는 범인처럼 테이블에 어딘가를 흘기며 말을 이어갔다. 손님 들어오면 마이크랑 커버 내주시고 방에 시간 넣어주시고 서비스 넣어달라 하면 그냥 원하는 만큼 줘도 돼요. 술이나 안주는 안 파니까 그렇게 신경 쓸 거리는 없을 거예요. 아, 그리고 아가씨 불러달라는 사람 있으면 저 찾지 마시고 그냥 경찰 부르시고요. 그건 좀 뜻밖이다. 본인 말 맞다나 이렇게까지 시설이 낡았는데 여지껏 영업을 하는 걸로 봐선 술 장사는 할 줄 알았는데 말이다. 그제야 눈에 띈 구석베개 냉장고에는 과연 술은커녕 음료수도 얼마 없었다. 대체 언제 넣어놨을지 모를 물 몇 병과 싸구려 캔 음료가 깜빡거리는 흐릿한 조명을 받고 있을 뿐.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자면 도대체 알바를 고용하는 그 이유조차 모르겠다.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이런 가게는 영업을 지속하기보다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은데. 한참 동안 넋이 나가 있던 나는 나를 툭툭 건드리는 사장의 손길에 흠칫 놀랐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한눈을 팔아서. 뭐라고 하셨죠? 카운터 지키는 거 말고는 딱히 할 일 없으시다고요. 대신 꼭 해주셔야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요?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아마도 그 꼭 해야 한다는 일이 이렇게나 후미진 노래방을 계속 운영하는 그 이유일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지시한 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출근하셔서 가게 문 여시고 노래방 기계에 전원 넣으시면 제일 먼저 1번 방 기계로 2827번 노래를 틀어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2827번이요? 예. 그냥 1번 방에 시간 10분 놓고 2827번 노래 틀고 노래 끝나면 시간 빼고 영업 시작하면 돼요. 그걸로 끝. 이해했어요? 아, 그리고 번호 까먹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메모해두세요. 2827 2827. 난 어쩐지 김이 빠지는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고 말 것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업무였다. 왠지 중요한 일일 것 같아 긴장하고 있다가 맥이 탁 풀려버린 나는 면접에서 돌아오고 나서야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하긴 애초에 그리 대단한 이유는 없을 테지만. 나는 곧장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일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예상대로 가게는 사실상 영업을 안 하느니만 못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번화가 중심은 아니지만 근처에 상가가 꽤나 있음에도 하루에 채 세 팀이 오는 일조차 드물었고
그나마도 주말이 아닐 때에는 아예 한 팀도 오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직원된 도리로 의욕적으로 하던 청소도 일주일쯤 지나자 다 관둬버렸다. 애초 이 쿰쿰한 지하실 같은 노래방은 아무리 쓸고 닦아도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수준이었다. 사장이 특별히 지시했던 노래 틀기도 별것 없었다. 처음엔 긴장한 채 번호를 누르고 괜히 방 밖에서 안쪽을 주시했지만 이변 따윈 없었다. 내 자릿수 번호답게 흘러간 예시대의 트롯 같은 것이 흐르고 4분 6초가 지나면 그걸로 땡. 암전된 방 안에서 싸구려 미러볼이 빙글빙글 도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괜시리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귀곡성을 내지르진 않을까 걱정했던 내가 다 멍청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급여는 멀쩡하게 들어왔지만 그 이후로 사장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인터넷 어딘가에 올려진 나폴리탄 괴담 속의 직장처럼 모호하고 의문스러운 일터였다. 아, 오늘도 손님 아예 없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난 아예 가방까지 짊어진 채 노래방의 문을 열었다. 곧 있으면 복학할 때가 되었고 군대를 다녀오느라 2년 가까이 멀리했던 전공 공부를 아예 노래방에서 해치울 속셈이었다. 한동안 쓰지 않았던 머리는 단단히 굳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학으로 돌아간 뒤에 학점이 두려웠다. 습관적으로 두꺼비집에 전원을 올리고 기계들을 가동상태로 돌리면서도 도저히 책을 놓을 수가 없었다. 책이랄. 군대 다녀오기 전에는 대체 이것들을 무슨 수로 다 외우고 다녔던 거지? 귀에서 연기라도 솟을 듯이 골치가 지끈거린다. 카운터에 주저앉아 책장을 넘기는 손이 바빠진다. 아이씨. 어? 여기 문 열었네? 야이씨. 책 속의 영어 문장과 씨름하던 사이 순간 불쾌한 알코올 냄새가 훅 풍겨왔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자 아직 초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에 중년 사내가 비틀거리며 호를 가로지르고 있다. 아, 저기 손님! 돈 걷다 뒀다 알바야. 내 있는 방에 물이랑 주스 좀 넣어주고. 알았나? 응? 그가 가리킨 곳을 보자 카운터의 수납대 위에 꼬깃꼬깃 접힌 만원짜리 몇 장이 내 눈에 띄었다. 책을 파고드느라 대낮부터 만취한 한량이 돈을 내던지는 순간까지도 눈치도 못 채고 있었던 것이다. 붙잡으려는 순간 인상을 훅 쓰는 것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분명 거하게 난동을 부릴 상이다. 나는 그렇지 않아도 골치가 지끈거리는 와중에 나타난 불청객을 몰래 욕하며 그가 들어간 3번 방에 60분을 때려놓고 쟁반에 물과 음료 그리고 잔돈을 챙겼다. 손님은 기다리지도 않고 노래를 틀어 제꼈는지 제대로 닫히지 않은 문 사이로 유치찬란한 뽕짝 메들리가 흘러나왔다. 안에 들어가 보니 더욱더 가관이다. 마치 모텔에 들어온 양 넥타이와 셔츠 단추를 풀어헤친 그는 공원 벤치의 노숙자처럼 사지를 내던진 채 그리 깨끗하지도 않은 좌석에 길게 누워 의미불명의 신음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아이씨, 한 시간만 딱 지나면 바로 내쫓아야지. 버티려고 들면 바로 경찰을 불러버릴 거야. 아주 지가 왕이야 왕. 테이블 위에 들고 간 음료들을 대충 진열해 두고 방을 나오며 나는 속으로 수십 가지 욕을 씹어 뱉었다. 방금 전까지 머릿속에 들올락말랑하던 영단어들이 한순간에 휘발되듯이 사라져버린 것이 느껴진다. 정말이지. 고작 2년쯤 대충 살았다고 이렇게까지 머리가 나빠졌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순간 내 비루해진 머리가 잊고 있던 또 한 가지를 떠올렸다. 들어오자마자 카운터에 주저앉아 책을 편 까닭에
오늘은 아직 1번 방에서 2827번 노래를 틀어두는 걸 깜빡한 것이다. 알 수 없는 한기가 등줄길 스쳤다. 영문 모를 불안감과 함께. 나는 다급하게 카운터로 달려가 1번 방에 시간을 넣었다. 방의 조명에 불이 들어오기도 전에 곧장 문을 열고 들어가 리모컨을 조작해서 번호를 누른다. 2827. 그러나 그때 내가 마지막 7번을 누르기 직전 익숙한 멜로디가 멀찍이서 들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바로 3번 방이었다. 내가 언제나 틀어둔 까닭에 귀에 인이 박혀버린 옛 시절의 트로트 멜로디. 구슬픈 기타 소리가 손님이 들어간 방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만취한 중년 사내가 들어가고 고작 3분. 내가 문을 닫고 나와서 1번 방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싸구려 신디사이저가 뽕짝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언제나 들려오던 노래와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늘 멜로디뿐이던 노래에 낯선 목소리가 얹혀져 있다는 점이었다.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없겠지. 변해버린 당신이기에. 난 차마 마지막 7번을 누르지도 못한 채 얼어붙은 듯이 딱딱하게 서서 노래를 틀었다. 한 번도 반주의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기에, 그리고 한 번도 공명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에 언제나 듣던 곡이었음에도 귀는 심하게 낯설었다. 마치 찢어질 듯이 갈라지는 낯선 목소리는 유물을 애절함으로 노래를 불렀다. 아니, 울부짖었다. 고음은 거의 비명처럼 끄트머리가 갈라져서 노인의 가래뱉는 소리 같았지만 그 이상으로 숨막히게 심장을 조이는 박력이 있었다. 홀린 듯이 경청하던 노래는 언제나 그랬듯 4분 6초가 지나자 정확하게 멈추었고, 호들갑스러운 노래방 기계의 점수 멘트까지 끝나자 가게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어지는 노래도 만취한 사내가 내뱉던 거친 숨소리도 지워버린 듯 사라진 방에서는 먹먹한 고요밖에 남지 않았다.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어 뻣뻣이 굳어있던 나는 천천히 1번 방을 나왔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격렬한 불안감이 등을 떠밀었다. 여전히 반쯤 열린 3번 방의 문 너머로 캄캄한 어둠이 보인다. 한참 동안 그곳을 노려보던 나는 천천히 3번 방을 향해 걸어갔다. 거의 헐떡거리고 있는 숨소리를 가까스로 가다듬으며 고작 8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를 아주 조금씩 천천히. 식은땀에 젖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안을 들여다보려던 바로 그 순간 내 눈앞에서 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활짝 문이 열렸다. 안에서 나온 곳은 아까의 그 중년 사내다. 하지만 나는 맹세할 수 있다. 그는 절대로 아까 그 사내가 아니었다. 고작 5분 전까지만 해도 알코올에 취해 숨소리도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마치 이제 출근하러 가는 사람처럼 단정하고 산뜻하게 웃고 있다. 코를 찌르는 술 냄새는 그대로인데 걸음걸이는 곱고 붉었던 뺨은 분칠이라도 한 듯이 하얗게 피었다. 겉모습만 그대로 둔 채 속 알맹이를 다른 것으로 바꿔친 듯이 풍기는 분위기조차 달랐다. 그는 진심으로 기쁜 듯이 만면에 미소를 띤 채 문을 열려던 동작 그대로 몸이 굳은 날 향해 이렇게 말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겉모습처럼 술기운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멀끔한 인사말이었다. 고맙다고? 무엇이 말인가? 하지만 그는 내게 더 말을 붙이는 대신 곧장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홀을 가로지르고 문을 나서기까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아직 50분이 넘게 남아있던 3번 방의 미로볼 조명이 눈을 아프게 찌를 때까지 나는 그가 사라진 문가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다음날 오후였다. 사장이 죽었다고 했다. 그것도 몹시 잔혹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무수한 난도질 끝에 거의 다짐육이나 다름없는 그런 몰골이라고 했다. 범인은 사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내였다고 했다. 괴한은 어제 저녁에 사장이 있던 자택에 침입했고 길거리에서 주운 깨진 유리 파편들로 믿기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도저히 원한 관계가 있지 않고서야 벌어질 수 없을 만한 흉악한 사건이었지만 어이없게도 당사자인 괴한은 정작 현장에서 발견된 이후 사건의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술이 덜 깬 듯이 혀꼬인 발음으로 사내가 짓거린 증언에 의하면 그는 당일 오전 회사에서 해고된 후 낮부터 술을 마시다가 답답한 마음에 노래방을 찾았다고 했다. 그리고 낡은 방에 들어가 아무 노래나 틀어놓고는 몸을 뉘었고 그 이후로 아무 기억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그 사내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다던 노래방이 바로 내가 일하던 곳이라고 알려주고는 뭔가 특이한 사항이 없었냐고 물었다. 하지만 무얼 대답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언제나 틀어놓던 그 노래에 대해서. 갑자기 사람이 바뀐 듯이 내게 고맙다고 말하던 그 웃는 얼굴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증언했지만 조사에는 그리 보탬이 되지 못했던 듯 그 이후로 소식이 끊어졌다. 다만 마지막으로 노래방의 열쇠를 반납하기 위해서 가게를 방문했을 때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문을 좀 들었을 뿐이다. 사장은 살인범이었다고 했다. 그것도 20년도 넘게 지난 옛 미제 사건의 살인범. 용케도 수십 년 전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한 형사가 피살된 사장의 부검 결과를 보고는 사건을 추리해낸 결과라고 한다. 나는 그 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대신 서둘러 낡은 노래방을 뒤로한 채 집으로 내달렸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내게 고맙다고 말하던 그 웃는 얼굴이 끊임없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